삼성 스마트 TV 리모트 액세스 기능 사진 제공 삼성전자 TV와 주변 기기를 원격으로 연결하는 리모트 액세스 기능 삼성 독자 보안 기술 룩스 나크스 적용 보안성 한층 강화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삼성전자가 내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쇼 CES 2019에서 리모트 액세스 기능을 선보인다. 27일 삼성전자는 오는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19에서 TV와 주변 기기를 원격으로 편리하게 연결하는 리모트 액세스 기능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새로 선보이게 될 리모트 액세스는 무선으로 원격 및 근접 거리에 있는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TV와 연결해 TV의 대화면에서 각 제품 내 설치된 프로그램과 앱을 제어할 수 있게 한 기능이다. 기존의 미러링은 TV가 단지 큰 화면의 역할만 했다면 리모트 액세스는 TV와 연결된 기기들을 무선 키보드와 같은 입력 장치로 직접 제어할 수 있어 사용성이 더욱 편리해졌다. 삼성 스마트 TV 리모트 액세스 기능 사진 제공 삼성전자 예를 들어 사용자는 거실에 있는 TV에 별도의 HDMI 케이블 연결 없이 방에 있는 PC와 접속해 TV 화면으로 인터넷 검색, 게임 등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다. 또 업무용 클라우드 서비스인 클라우드 오피스 기능이 제공돼 TV를 통해 손쉽게 문서 작업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대표 기업인 VMware와의 협력을 통해 데스크탑 가상화 VDI 솔루션을 제공한다. 데스크탑 가상화란 물리적인 컴퓨터 대신에 사용자별 가상 컴퓨터 환경을 클라우드에 생성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장소 구분 없이 자신이 보유한 기기를 통해 할당된 클라우드 PC에 접속해 업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리모트 액세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삼성 스마트 TV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나 TV를 PC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PC 보급률이 낮은 국가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 스마트 TV 리모트 액세스 기능 사진 제공 삼성전자 한편 삼성전자는 사용자들이 무선 연결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가장 우려하는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독자적 보안 기술인 룩스 나크스를 통해 해킹 등 각종 보안 위험을 최소화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 이후에 생산된 스마트 TV 전 제품의 대조기적인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보안 솔루션인 룩스를 개선, 적용해왔으며 이를 통해 TV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4년 연속 CC로부터 보안성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이효곤 부사장은 리모트 액세스 기능을 통해 다양한 기기에 설치된 프로그램과 앱, 클라우드 서비스를 TV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즐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여러 분야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삼성 스마트 TV 사용자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